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격탕 사전 13회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평화나무의 김현민 이사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김들TV의 김들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함께하십니다. 자, 경짜장 썰전은 얼음땡 협찬입니다. 얼음땡 협찬입니까? 참기름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참기름? 아니, 얼음땡 협찬 안 하고 있는데? 협찬한다고 했었어요, 옛날에. 예. 옛날에 그 저한테도 연락이 왔었어요. 아, 그래요? 그 참기름을 이제 김들TV에 협찬을 하고 싶으니 단가를 좀 현실적으로 좀 해달라. 네. 네, 씹었죠. 그 이후로 이제 욕먹고 있죠. 아, 뭐 그 네. 얘기는 딱 하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뭐 저기 네. 협박을 받고 있잖아요. 네. 뭐. 여기 협박받은 사람 세 명 다 네. 모여 앉아 있는 거 지금. 깻값도 협찬금으로 네. 인정하겠습니다. 네. 네.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저희가 이제 화요일 날 녹화를 하는데 네. 매주 화요일만 되면 뭔 놈이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은지. 아. 네. 아무튼 오늘 화요일 날 녹화를 하는 이 당일 날 저희 열린감TV 입장 혹은 또 평화나무 입장에서는 되게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는데 현재는 저희 열린감TV 소속이고 이전에는 평화나무 소속이었는데 그 네. 평화나무하고 유관한 게 뭐냐면 네. 뭐 서정필 기자가 평화나무에 있었다는 것 정도가 아니라 평화나무에서 마지막으로 쓴 기사 네. 언론중재위 그걸 가지고 이성열이가 그러니까. 그 언론중재위에 네. 그 걸었고요. 네. 제소를 했고 네. 언론중재위에서 중재위원회 회의가 열렸는데 네. 그 자리에서 네. 그 이제 일단 이직한 상황에서 취재하러 온 서정필 기자에게 네. 이성열이가 주먹을 날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화요일 날 서정필 기자하고 이성열 씨하고 언론 중재위 당사자들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언론 중재위 앞에서 네. 서로 이제 중재를 하기 위해서 나온 당사자들이었거든요. 나오자마자 서정필 기자가 계속 물어보니까 주먹을 날리더니 막 쓰러졌는데 싸커 킥을 날려요. 넘어진 사람한테 발로. 사커킥은요, 그 진짜 중형에 처할 그런 네, 범죄입니다. 제가 법문을 좀 찾아보니까 예. 뭐 특수폭행 같은 경우에는 2인 이상이었지만은 네. 넘어진 사람에 대해서 얼굴에다가 네. 주먹이라든가 혹은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폭행을 가할 거고. 그 사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특수폭행이 가미될 수도 있다. 네. 그러면 10년 이상 중형이더라고요. 아. 그런데 이런 사람을 또 파출소 지구대에서 데리고 가가지고 임의 동행을 한 이후에 약간의 약식 조사만 하고 풀어줬대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사람이 풀려 나오자마자 자신의 SNS에다가 좋다 한번 싸움 해보자 라고 또 글을 올린 거예요. 협박이지. 네. 난 협박으로 느꼈어요. 네. 그거 심지어 저희 실명을 결혼했어요. 네. 정천수, 김용민, 김두일 뭐 직원을 보내지 말고 너희가 날 잡아 뭐 같이 만나서 현피 뜨자는 식으로 저희 셋의 이름을 거론했습니다.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네네. 과거에 열린감TV가 2020년도에 만들어지고 처음에 사법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을 모셔다 놓고 그렇지. 그분들의 억울한 상황을 네.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알려줬었어요. 네. 당시 이성리라는 사람은 제주도에 자기가 살고 있다고 하면서 네? 사법 피해를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 이성열. 그런데 이 사람이 뭐 어떤 사법 피해를 당했다라고 구구절절 설명을 하는데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하나 몰아들었어요. 아, 그래요? 제 귀에 꽂힌 거는 저한테 제일 먼저 연락을 한 겁니다. 저한테 SNS를 통해서 먼저 연락을 해왔었는데 최은순한테 자기가 사법 피해를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장모? 네. 그래서 저는 다른 거는 뭐 내용이 잘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최은순이라는 단어에만 꽂힌 거지. 꽂혀서 당시 부산에 있었던 저희 열린감TV 취재하고 있었던 연대 기자가 한 명 있는데 네. 그 사람한테 한번 만나서 얘기를 들어봐라라고 한 거예요. 예. 그 정도만 했었는데 예. 강모 기자. 예. 제가 나중에 확인한 거는 최은순한테 팩스 한 장 보낸 거는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정말 뭐가 있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기자 출신도 아니었고 또 당시 함께 했었던 최영민도 기자 출신이 아니니까. 둘이서 뭔가 방송 소재는 필요했고 그 사람이 그렇게 주장을 하니 또 최은순한테 팩스 보낸 게 확인이 됐다 보니까 진짜 그 사람이 말이 사실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하기 시작을 했죠. 네. 근데 시간이 가면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내용들이 다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지기 시작을 하고 실제 법원에서 판결이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심, 2심 다 졌다면서요. 네네. 예. 그래서 저는 2년 나왔다고 하고. 저는 거리를 두기 시작을 했는데 예. 갑자기 이성열 씨가 자기가 제주 살고 있었는데 열린공감TV에서 방송을 하는 바람에 자기가 서울로 올라와야 하니 자기가 기거할 집을 열린공감TV 책임져 달라. 그게 어딨어 그게. 나중에 또 생활비까지 책임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린공감TV 해줄 수 없다. 네. 라고 하니까 노발대발 화를 내더니만 저하고 사이가 안 좋아진 거예요. 저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는데 이미 열린감TV에서는 그 사람을
많이 띄워놓고 방송을 해준다 보니까 당시 열린과함께 구독자 예. 혹은 또 이제 모 정당을 지원해 지지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열린민주당 뭐 얘기해도 되지 뭐 그걸 뭐 이성열이를 위한 모임을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그 제후에 거기서 이제 2천만 원 정도가 이성열 씨한테 후원금으로 지원이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성열 씨가 돈의 맛을 느낀 것 같아. 아하. 그때부터 계속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돈을 모으고 하는 일들을 하나씩 시작을 하고 펀딩을 하게 되면 돌려준다라는 네. 말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피해자가 한 명, 두 명 모아지게 된 거거든요. 그거를 우리 성혁표 기자가 쭉 취재를 한 거예요. 그렇지. 예. 얼음땡 원금 보장, 이자 보장 하는 데에서 피해자가 발생했어요. 누가 은행에다 돈을 넣습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근데 그렇게 그렇지. 해갖고 실제 이제 피해자가 발생을 했어요. 뉴탐 사러 간 사람들이 네. 이성열을 한껏 띄워줬고 최근에 그 2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이 나왔거든요. 네네네. 탄원서를 써달라. 예. 유탐서 측에서. 탄원서 많이 모집했어요. 네. 탄원서 모집을 쭉 했어요. 그런 아니, 말을 하기도 하고. 실제 썼죠. 백주대낮에 공공기관에서 네. 기자를 향해서 주먹을 휘두르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요. 싸커기까지 날리는 그런 네. 사람을 뭐 아다시피 돈을 맡깁니까? 아니 대체 이게 제정신을 갖고 우리 돈은 소중하잖아요. 네. 어? 입으로야 뭐 지지하고 성원할 수는 있지만은 돈을 맡긴다는 건 전혀 다른 문제란 말이죠. 네. 근데 그런 인간들한테 돈 맡겨도 됩니까? 그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더더욱더 강진구, 최용민, 박대용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강진구란, 뭐 지금이야 이제 강진구의 실체가 뭐 두진서를 통해서 일정 부분 알려졌지만 그 당시엔 갓친구였잖아요. 갓친구가 여기 되게 훌륭한 사법 피해자고 여러분들의 원금이 보장되는 그래서 본인이 들기름을 막 다섯 숟가락씩 퍼먹었어요, 진짜. 그 유사수신행에 대한 광고를 해가면서 같이 들기름을 퍼먹어서 나니까 사람들은 뭐 이성열이라는 사람을 잘 모르고 얼음땡을 잘 모르지만 강진구가 개런티하니까 원금이 보장됐는데 이자도 높대. 사법 피해자도 돕는데 얼마나 명분과 실리가 다 있으니 그냥 믿고 돈을 막 넣은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사고가 난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 부고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는데 에이. 우리 서정필 기자 좀 빨리 쾌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돌리겠습니다. 네. 좀 서비스가 많이 길어지네. 점점 길어져요, 지금. 요즘 또 영화가 한 편 뜨고 있습니다. 파묘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아직 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스포일러는 얘기하면 안 돼. 건국전쟁의 감독이 경기하는 영화. 개봉한 지 일주일 만에 200만 돌파를. 200만? 네. 검은 사제들과 사바를 연출한 장재현 감독이 이제 만든 파묘인데 거액의 돈을 받고 수상한 묘를 이장한 풍수사와 장의사, 무속인들에게 벌어지는 기이한 사건을 그린 작품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그 건국전쟁을 만들었던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김도경 감독이 자신의 SNS에다가 좌파를 위한 영화다 라는 식의 얘기를 썼어요. 그거를 가세현이 받아갖고 똑같이 이제 그래서 아 이거 가세현 덕분에 1000만 찍겠구나 요즘 이제 같다는 생각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궁금해서 더 보지?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약간 좀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쪽 사람들 극우쪽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국 콜트 영화처럼 해석될 여지도 있겠다라고 싶은 게 영화 속에서 차량 번호가 나오는데요. 예. 1945 차량 번호가 0301 3월 2일 그리고 0815 차량 번호가 이렇게 나옵니다. 아이고. 주인공 이름들이 나오는데 풍수사 상덕 최민식 씨가 했던 역할이 국무위원을 지냈던 임시정부 때 김상덕 씨 이름과 같은 상덕으로 나오고 무당 화림은 여성 그 항일운동가의 이화림과 똑같은 이름으로. 이화림? 화림. 굉장히 유명하죠? 네. 그다음에 그 봉길이라는 사람은 또 윤봉길 의사를 또 뜻하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예. 주인공 이름들이 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 항일운동가 이름을 집어넣은 거죠. 네. 아니, 독립운동한 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다 좋아해야 할 분들 아니에요? 네. 아, 그럼요. 분들 이름이 걸어 그래서 좌파 영화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좌파야, 그게? 네. 독립운동가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온다고. 대한민국을 만드신 분들인데, 그분들의 이름을 따왔다 한들, 그게 어떻게 좌파 영화가 될 수가 있어요? 뭐, 그리고 이제, 뭐 스포일러나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살짝쿵 좀 항일, 이게 이제 이 파묘라는 게 약간 오컬트 요소긴 한데 파묘 뭐 이렇게 이 묘지 이장 관련된 거니까 여기에 이제 그 사연이 이제 일제가 우리한테 했던 어떤 흉악한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자세한 건 얘기할 수 없어. 쇠말뚝. 아무튼 그래서 전국에다가 쇠말 박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쟤네들이 봤을 때는 이제 그냥 부들부들할 노릇이고 사실 뭐 건국전쟁이 이제 200만을 막 동원을 해갖고 이제 뭔가 되는 시점에서 갑자기 뭐 그냥
첫째 막 5일 만에 200만 나오니까 자기네들은 막 그냥 총 동원령을 내려가고서 이제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교회마다 막 그렇게 이 영화 보자 건국전쟁 보자 조선일보에도 예. 위에서 조선일보 직원들한테 예. 영화 보고 오라고 사장이 이 보니까 그 편집국 직원들 중에 시간 되는 분들 함께 보러 가자 그러고 보고도 좀 사내 나 그래요 예 벌고 있어요 지금 반일 좌파 빨갱이 영화가 떠서 저희 우리가 뭐 밀리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서울에 서울의 봄이 뜬다. 그러니까 1,300만 가까이 봤잖아요. 네. 1,300만 넘었지.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마상을 입은 거야. 근데 그래서 이제 건국전쟁이 야 그거 자기네들이 입은 어떤 마상을 좀 치유하고 있는데 이건 뭐 파묘? 처음에는 그냥 뭐 평범한 오컬트 영화인 줄 알았는데 아 뭐야 이거 좌파 영화냐 막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얘네들은. 영화 평론가들은 이 파묘가 흥행하고 있는 이유가 홍범도 장군 논란 사건으로 인해서 대중들이 홍범도 흉상 이전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한 영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자, 아무튼 파묘. 좀 우리 한번 단체 관람 말로. 아, 예, 예. 단체 관람 나야겠네. 아니, 최민식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네. 민식이 형 나오면 무조건 또. 일정한 네. 퀄리티가 네. 보장된다. 이렇게 생각할 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아, 거기 뭐 최민식, 김고은, 유해진, 그 다음에 이도원. 4인의 아이고야 쨍쨍하네 쨍쨍하네 자 그리고 화요일마다 아주 그냥 큰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또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번 출마 의사를 밝혔던 서울 중성동가회 결국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전략공천 받아서 제가 그 동네 30년 살았어요 아 네. 그렇지 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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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임종석이가 그 이 젊은 피 수혈이라고 해서 이재희 정부 때 수혈이 됐잖아요 네. 35살 때 그래서 이제 출마를 한 곳이 바로 서울 그땐 성동을이었는데 네. 그 지역이 지금 성동갑이에요. 그렇죠. 네. 임종석 씨가 해당 지역구에 공천 신청해서 배제가 됐기 때문에 컷오프 된 거다라는 말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전략적으로 민주당 쪽에서 임종석 씨를 다른 지역구에 출마하라고 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는 거죠? 컷오프는 아니고 네. 지금은 전략 공천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요. 컷오프는 아닌 겁니다. 그리고 사실상 원래 뭐 흘러나오는 얘기로 봤을 때는 송파 쪽에 제안을 했답니다. 근데 거절을 했대요. 아, 그래요? 거절을 하고, 왜냐면 송파는 본인이 좀 자신이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지. 그래서 거절을 하고 지금 나는 오로지 거기, 지금. 그, 심지어 그래서 거기에 있는 뭐 구청장을 포함한 뭐 기초 의원들 같이 이렇게 줄 세우기로 해갖고 임종석을 지지한다라는 성명까지 1월 달에 발표하게 했어요. 네, 성동. 네, 성동에. 성동에서. 그래서 저는 그게 그걸 보고서 아, 이 사람은 떨어뜨려야 된다. 반드시 네. 컷오프를 대야 한다고 전 그때 느낀 거예요. 왜냐면. 네. 정치 친분 정치를 하는 거잖아 이렇게. 그렇지. 얼마나 그 안 좋은 행동이냐. 정원호 현 성동구청장이 네. 뭐 제2의 박원순이다 이런 네. 평가를 받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행정 좋은 지방 정치를 펼치고 있는 사람인데 작년에 그 임종석이 통보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형님이 여기 이제 나오게 된다라고 오야게 대체. 임종석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굉장히 다선 의원 같지만은. 네. 사실상 정치 낭인이에요. 네. 재선이에요. 재선. 2012년 당시 총선 때는 한명숙 대표 밑에서 사무총장을 했는데 공천 엉망진창으로 해가지고 그때 이제 사무총장을 중도에 그만뒀습니다. 물론 그 엉망진창이었던 공천 중에는 김용민 대표입니다. 네. 네. 자 그리고 2012년에 못 나왔죠. 2016년에는 은평으로 나왔다가 옮겨가가지고 은평을 강병원한테 뭐 깨졌지 뭐 그 신인 강병원한테 깨졌습니다. 네. 개망신을 당했죠. 그다음 2020년 때는 이제 청와대 비서실장을 마친 뒤였는데 총선 거의 직전에 정계 은퇴하겠다, 통일운동에 네. 매진하겠다 해서 못 나왔어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쉬었던 거야. 사실은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2012년도에는 정치 자금을 받은 것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었어요. 네. 심지어 1심에서 그게 뭐 그 유죄가 나왔나? 2심 가서 그게 바뀌 무죄가 나오긴 했지만 그러니까 한명숙이 안 된다. 극도로 말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못 나온 거고 그럼 2016년은 깨진 거고 2020년도 원래 나오려고 했죠. 네. 근데 그때 2020년에 문제가 된 사건이 뭐냐면 요즘 또 다시금 회자가 되고 있는 평창동 호화 전세 사건. 네. 2019년도에 들어간 거예요. 아. 근데 이제 지금은 네. 한 20년 동안 유지되어 온 이른바 이 친문 친노 그 대표 자체가 그렇죠. 아니란 말이죠. 네. 때문에 사실은 과거에는 문재인 정부 등 이제 문재인 대표 체제 때 이렇게 협력을 했던 그렇죠. 그 구조였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자기들이 봤을 때 이방인인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변방사또지 뭐 그들이 네.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진짜 자기하고 결이 다르고 또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이란 말이지. 왜냐하면 임종석이 과거에 그 뭐 국회의원 할 때
그때 뭐 사실 정동영 밑에 변호사 그냥 무슨 그 캠프에 있던 변호사 정도로 봤던 거야 그때. 그래. 그러다가 이제 성남시장 대구 봤을 땐 어, 나는 이미 어, 재선 의원으로 이렇게 목에 힘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이 엘리트 의식이 쩌는 그 사람들이 봤을 때 그냥 그렇게 보였겠어요. 내가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 좀 했던 사람들 이재명보다 먼저 했었던 사람들은 중앙 정치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이재명 대표를 변방 사또로 여기고 그렇죠. 개무시했어요 사실. 완전 그러니까 개무시했죠. 지금 이렇게 이재명 대표한테 들이받고 어, 이러는 것도 실은 무시하는 정서가 있기 때문에 엘리트 정서예요. 아무튼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해당 지역구의 공천 신청이 배제된 것에 대해서 수요일 날 다음과 같은 기자회견을 했답니다. 네. 잠깐 보시죠. 지금은 그저 참담할 뿐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도무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최고위원회에 묻고 싶습니다. 정말 이렇게 가면 총선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통합을 위한 마지막 다리마저 외면하고 홀로 이재명 대표만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결국 국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이 임종석 비서실장이 이제 공천신청이 배제된 것 등등 해서 이른바 문파들이 많이 밀려나간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당내 공천심사에 반발을 해서 최고위원직에서 사퇴. 저는 오늘부로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공천이 잘못됐다 그러면은 지가 받은 공천도 내놔야지. 뭐 지가 받은 공천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최고위원만 그만둔다? 그 뭐야 네. 그게 정치를 어디서 배웠어? 네. 화요일 날 이제 민주당의 비공개 의총이 있었나 봐요. 그 자리에서 홍영표 의원이 의총장에서 이재명 대표한테 네 손 피범 벗, 너 가죽은 안 벗기냐 뭐 이런 말까지 했다는데 너의 가죽은 안 벗기냐 예, 이런 말이 있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예. 네. 아니 그 저기 기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크로스체크된 네. 팩트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다만 그때 홍영표 의원 그런 예, 말을 예. 했는데 네. 홍익표 원내대표가 네. 너 자제 좀 하세요 했더니 자제? 이 씨 자제? 이렇게 씨 안 했다고 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씨는 안 했다는 네. 씨도 안 했어요. 예. 네. 그런데 그 이유가 알고 봤더니 홍영표가 거의 10%였다며. 아 그렇지. 네, 그래서 이제 예. 세상에 그 우연은 없어요. 막 각종 언론들은 뭐 칭명 횡재 비명 행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 결과를 보면은 반명 횡재 칭명 행사라고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제 반명 쪽 사람들도 꽤 많이 공천을 받게 됐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고민정 시스템 공천이다. 아, 윤건영, 김한규. 네. 아, 그러니까 네, 네. 뭐 윤건영, 김한규. 아니 그리고 친명이라고 꼽히는 사람들 보면은 네. 대개는 네. 과거에 친문이었고 혹은 친이제 이해찬 그렇죠.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네. 노골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사람들도 사실은 들어가 있어요. 부산의 그 국회의원들 그렇죠. 대표적이고요. 근데 지금 이른바 친명, 진짜 친명으로 불릴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를 성남시부터 이제 따라왔던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대부분 공천 못 받았어요. 김지호 실장이라든지 네. 단수 공천을 저 염태영 전 수원시장이 네. 받았거든요. 네. 염태영 전 수원시장은 확실한 비명입니다. 그렇죠. 경쟁도 못 해보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저 컷오프 됐는데 네. 지금 뭐 진짜 찐명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 이번에 아예 그 무대에 서지도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뭐 비명횡재, 친명, 뭐 대박, 에이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네. 그 저한테 들려오는 또 하나의 제보에 의하면 제보라기보다 약간 첩보에 가까운데 여당 국민의힘의 사천을 주도하고 있는 모 이제 윤석열의 멘토로 알려진 분 지난번에 저희가 방송을 했죠. 네. 그분이 이제 몇몇의 면담을 하면서 의원내각제를 하고 싶어 하느냐, 아니면 대통령제를 유지하기를 원하느냐라고. 일종의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오. 대부분 의원 내각제를 하고 싶다라는 사람 위주로 추려서 사천을 했고 그런 사람 위주로 공천이 되고 있다는 얘기도 국민의힘이 예, 들리고 있어요. 야. 문제는 이제 연동형제를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속내가 결국은 의원 내각제를 바라고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이 돌기 시작을 했는데요. 마지막 대통령제의 대통령은 윤석열로 네. 끝내겠다. 연동형제 자체가 이론상으로는 되게 좋은 제도이긴 하지만은 국회의원 수 대비 한국 실정에는 참 맞지 않는 제도이기도 하지요. 대표 국가가 독일인데 예. 독일이 현재 양원제 예. 그 연동형을 통해서 비례대표를 뽑고 있는데 네.
대표적인 의원내각제, 의제를 지탱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598석이에요, 의원 정수가. 네. 그런데 이 중에서 299석이 지역구고 나머지 299석이 비례대표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300석이 있었으니까 네. 거기서 약 150 정도, 네. 이 정도를 이제 뭐 반 정도를 해가지고 비례대표제로 하게 되면 연동용의가 예, 어느 정도 합류가 되겠지만은 47석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건 이론적으로 맞지 않는다라는 네, 게 있어요. 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선전을 하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의원 내각제를 이제 표방하는 그런 일들을 할 것인데 대한민국 대부분의 국민들은 의원 내각제 좀 반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름을 바꿉니다. 네. 분권형 대통령제. 아. 네. 그게 의원 내통제. 네. 그게 의원 내각제예요. 비슷하죠. 아, 네. 오른쪽 궁뎅이나 왼쪽 엉덩이나. 이름만 살짝 바꾼 건데.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과 네. 총리 권한을 네. 나눠서 내치의 어떤 대부분의 이니셔티브는 총리한테 넘어가.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윤석열이가 대통령 장관들도 책임을 진다라는 분권형 책임 장관제. 로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들이 현재 여권 내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야, 지는 그 맡겨놓고 예. 술포 마시려고. 걔는 그냥 어차피 비행기 타고 나가서 비행기 안에서 술 먹고 도착해서 술 먹고 돌아오면서 술 먹고. 네. 번영을 위하여. 위하여. 대선이 이제 막 그 끝나갈 즈음에. 저희 열린검TV에 한번 제보가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네. 이번 대선은 윤석열로 가고 그리고 윤석열이 끝나고 나서 윤석열이 개판을 치게 되면 거봐라 이게 대통령제의 폐단이다. 그래서 윤석열을 대통령을 끝으로 해서 의원내각제로 가야 된다. 라는 것이 기득권들의 암묵적인 합의였다. 마치 있어요. 박근혜 때 말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렇죠. 예. 결국은 이제 초거대 기득권들이 어느 정도의 자금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여야를 움직여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자금력을 푸시해주고 있었던 또 하나의 세력이 있었던 거예요. 네. 일본에서 넘어오는 자금이었다. 아이고. 예. 저희한테 제보가 들어왔었는데 예, 예, 예. 참 이렇게 신비성이 없었는데 네. 최근에 또 하나의 거대한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 썰전 다음에 나오는 건데 미리 네. 다 얘기하면 안 되고. 그 비용이 바로 거기서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곳에서 어마어마한 표로 예, 지난 대선에 윤석열 대통령을 밀어줬고 실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어마어마한 대선 자금이 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살짝 힌트, 종교와 관련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아, 딩동댕? 그렇습니다. 일본의 그 극우들은 말이죠. 네. 2021년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네. 보궐선거에서 네. 국민의힘이 아주 큰 표차로 이긴 것을 두고 네. 그렇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미 2019년 7월부터 이 서부장 관련해서 네, 그렇죠, 그렇죠. 문재인 정권과 다툼이 있었잖아요. 아, 그럼요. 그때부터 이제 일본이 이를 갈면서 네. 이 문재인의 민주 정권을 반드시 교체되게 하겠다라는 네. 어떤 뜨거운 마음들이 있었다고. 네. 그게 이제 그 욕망이 2021년 지방선거, 보궐선거로 네. 표출이 됐던 건데 네. 여기 그냥 간절히 바라고만 있었던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물적 지원이 있었다라는 얘기네요. 예. 꽤 구체적인 게 지금 예. 취재가 거의 뭐 한참 되고 있어요. 지금 네. 녹취까지 왔어요. 오. 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이제 공개를 충격적이에요. 할 거긴 할 건데 네. 문제는 이제 국회 내부에서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번 대통령제를 끝으로 해서 윤석열을 끝으로 해서 의원내각자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논의가 진척이 됐다는 겁니다. 김진표의 오매불망이죠. 맞습니다. 예. 꿈이죠, 꿈.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그 재헌 75주년 기념 학술대회에 참석을 해서 네. 87년 헌법 체제로는 우리나라가 21세기 새로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쉽지 않다면서 개헌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자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이때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만남이 있었답니다. 모임이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개헌 자체에서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을 하게 됐습니다. 동의하겠지. 네. 동의하겠죠. 네. 그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아무리 이른바 깽판을 쳐도 네. 차기에는 대통령제가 아닌 의원내각제로 가게 되면은 기존의 실정을 했던 대통령들을 모두 용서해주자. 김건희와 윤선단이 용서해주자. 라는 식으로 갈 거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못하게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한민국에 한 명이 존재합니다. 이재명. 맞습니다. 예. 여야 누구든 제거하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기득권들이 이재명이 좋은 일을 해도 그걸 뭐 악담의 소재로 삼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잖아요. 안 믿는데요. 뭐냐면 특히 그 야권 민주당의 흔히 말하는 이낙연계에 오랫동안 몸을 담았던 사람들, 민평계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의 그
말들, 워딩 자체를 믿지 않는답니다. 특히 통합정치, 함께 묶어서 각 함께 가자 라는 자체를 믿지 않고 저 사람은 반드시 보복할 거야 라고 떨고 있답니다. 하여튼 나쁜 짓들을 많이 했으니까 나쁜 짓들을 했으니까 처벌받을 걸 두려워하는 거야. 네, 진짜. 예. 그리고 또 저기 1월 2일에 있었던 그 김진성의 그 테러. 예. 네. 아, 백색 테러. 그것도 좀 약간 요즘에. 예, 그 저는 해고가 없이 철회가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네. 갖고 있어요. 그건 뭐 열린공감에서 몇 번 그 어떤 좀 의심스러운 정황을 또 보도했었죠. 네. 아무튼 이러한 조짐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불거지기 시작했고 네. 결국 아마 내년 총선이 끝나게 되면은 여야가 나서서 네. 개헌을 추진하려고자 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는데 이재명 이번 대표가 총선에 아니라면, 그렇죠. 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150석 과반수 이상을 넘겨야 되는 건데 문제는 10표 차에서 왔다 갈 거 왔다 갔다 할 거라는 거예요. 저희 빨대 이해하면은 그 10석을 지금부터 조지기 위해서 검찰에서 조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중에 당선된 이후에 네, 당선 무효로 시킬 수 있게 선거법으로 조지려고 10석을 찾아보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압도적인 차이로 이기지 않으면은요. 그렇죠. 164석에서 172석 정도로 완벽하게 어느 정도 민주당이 표를 차지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신당들이죠. 비례대표석에서 상당수 의석을 뺏기게 되면은 결국 민주당 쪽에서 가져갈 수 있는 거는 23석 정도인데 그 중에서 10석 이상이 만약에 다른 신당 쪽으로 날아간다고 친다고 하면은 민주당은 정말 과반을 넘기기 어렵 거거든요. 자, 이재명이 대선 후보가 돼서 낙선을 했는데 정치적으로 이제 재기를 하려고 네. 뭐 6월 지방선거 때 그쵸. 발생하는 그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네. 여기 나오는 거 집요하게 반대했습니다. 당내에서도 민주당 내에서도 그리고 이재명 그 스피커들도 많이 반대한 것 같은데 이겼단 말이죠. 네. 당대표 선거 나가지 말라고. 고래고래 그 반대했던 사람들이 계양을 나가는 거 보궐선거 나갔던 거 반대했던 사람들이 당대표 나오는 걸 또 반대했어. 근데 그때 뭘 또 강조했냐면은 네. 이재명 당대표 되더라도 공천에 관여할 수 없게끔. 그렇죠. 그렇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세 번째 그게 이제. 그렇게 또 계속 주장을 했었고 당대표 당선됐단 말이죠. 네. 곧바로 검찰에서 수사, 기소에 들어가고 몇 건 기소가 되니까 사법 리스크가 있으니까. 네. 사법 리스크겠지. 그만둬라. 이제 하다가 네. 그 안에 김혜경 씨 10만 원. 네. 10만 원 쓴 거. 그러니까 야. 이제 사법 리스크가 있으니까 당신 그만둬라. 네. 비대위로 가자. 아니 총선 가까워지면은 그만둘 것이다 이재명이. 네. 그런 얘기를 했어 고민정이. 네. 근데 그만두기는커녕 지금 자기가 오매불망 밀고 있는 임종석 공천도 안 주니까. 그러니까 네. 삐져갖고. 생떼를 쓰고 있는데 네. 참 가관이죠. 예. 요즘 그 윤석열 대통령이 술을 많이 마시면 그분 원래 버릇이 술 드시면 바지를 좀 이렇게 허리띠를 풀거든요. 아 그렇지. 근데 뱃살 때문에. 예, 예. 바지 허리띠를 안 풀고 그린벨트를 풀었어요. 그린벨트. 예. 주사 지역을 풀고. 네. 예. 전국적으로 여의도 면적의 117배. 네. 공무원의 면적이죠. 100만. 1억 3천. 아, 1억 3천. 1억 300만 평. 1억 300만 평. 1억 300만 평. 해제를 했는데. 여의도 117배라고 하던가요? 예. 예. 117배. 예. 이게 대부분 군사보호 지역입니다. 예. 근데 여기에 양평 땅하고 경기도 광주 땅이 대거 포함이 된다. 그럼 또 충식이형 나오는 거야? 저희가 취재하고 있던 네. 제2국정농단의 주범이 김충식이형. 아, 충식이형 대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무려 충식이형. 5만 평 이상이. 아이고. 이거 취재하다가 딱 걸 발표하는 거예요. 딱 걸렸지. 그거를 네. 한동안 우리가 총선 때문에 충식이형을 잠깐 잊고 있었더니 서운했던 거야. 네. 그래서 내가 잊혀져 가지 않도록 해줘. 우리 거의 이거야 지금 분위기가? 그래서 저희가 현재 이거를 취재하고 있던 와중에 딱 그게 풀리는 걸 보면서 보도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그 사실은 군사지역 해제는 연말에 합니다. 아. 연말에 해요. 네. 거의 매년 연말에 하는데, 근데 이미 해제를 했거든요. 지난 네. 연말에. 네. 또 해제를 하는 거예요. 지금 몇 달 안 지났는데. 표죠. 뭐. 그렇죠. 네. 총선 앞두고. 총선용 선심성 공약.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명백한 그 관권 선거라고 봐야 네. 되는 건데, 민주당이 이걸 갖고 그 비판 성명만 내지 말고, 네. 탄핵으로 걸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저희 열린감TV와 탐사전을 온해서 해당 김충식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이 그린벨트 네. 군사보호지역이 어떻게 풀렸는지를 좀 민주당에서 제대로 좀 들여다보고 예. 네, 문제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끝!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정치 권력, 자본 권력 등 그들의 이권과 카르텔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최근 여러 내부 상황으로 매우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은행 1005-704-387412, 국민은행 787201-04-247879의 후원 계좌를 통해 일시 후원 및 정기 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 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서명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온해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 안내 1877-0809 및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니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해 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